농사든 삶이든 자 정답은 없어. 하지만 자연 환경의 변화, 그 변화를 마주하면서 자 시설이 바뀌어야 된다.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인간도 자꾸 이제 시설이 바뀌면서 살아남은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얘도 똑같아. 얘도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설이 보완이 돼야 돼. 근데 시설이 안 바뀌면 뿌리 면적 쉽게 뜨겁고 춥고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온다. 뜨거우면 토양 내 하악성이 바뀌고 추우면 세포가 쪼그라듭니다. 이해가 됩니까? 자 그런 이제 2차 피해가 오기 때문에 네바트 결과물이 안 좋다면 멀리 내다봐야 돼. 천장도 없고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많은 표현을 해도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뭐 결국은 이거 찔러보면 이씨가 높을 거예요. 이씨가 물이 많겠지. 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어차피 왜는 원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. 근데 결과를 바꾸려면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. 자 이상입니다. 오후 3시입니다. 자 어때요? 좋아요? 항상 표현하죠. 색깔 어때요? 색깔.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물을 안 주겠다라고 표현하는데 지상부의 순환이 안 되면 뿌리는 순환이 될까요? 뿌리도 원겨세 겨뿌리나 세균 쪽에 좀에 안 좋겠죠. 어릴 때 버릇이나 어릴 때 세포는 결국은 늙어서도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안 키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들키우는 게 기술이야. 세포를 무너뜨리면서 안 키우는 게 이게 어떻게 기술이냐 이거지. 물을 주면서 이 온도를 좀 뜰주면 되는데 그죠? 이 봐봐봐 뺄뺄뺄 돌아간다. 너무 이게 당연시되고 있어가지고 자 뭐 여튼 6,7,8은 시세가 좋으니까 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. 자 근데 이게 과연 평생 이럴까요? 자 다시 표현하지만 원래 참외 시세는 5월 10일까지입니다. 그걸 기억하면서 농사 지으세요. 자 뭐나 정의를 모아야겠다.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바람도 많이 안 불잖아요. 그죠? 자 여튼 그래요. 각자 기준점이 있으니까 자 몇 번 얘기했죠. 이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. 자 여튼 각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. 결국은 지나갑니다. 결국은 뭐 이러 있다가 뭐 결국은 뭐 수정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또 물을 주죠 뭐. 저라면 좀의 속도를 올려가지고 3월 4월에 두블리 딸 걸 3월 말에 따겠다. 그럼 그게 월등히 나을 것 같은데. 자 많이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 우리 열매가 며칠 된 것 같아요. 한 10일 15일 15일이자 저 짜이겠죠. 이 열매가 자 10일 지나면 그때 탁 크기 잠깐 확 큽니다. 얘는 한 20일까지 봐야 되겠다. 자 항상 표현해요. 열매랑 순을 같이 키우면 된다고. 수정해 놓으면 자리 잡으면 이제 7일 10일 간격으로 주면 돼요. 그래 있다 엇갈 달면은 자 5일 7일 간격 그런 식으로 같이 키워라. 이쁘다. 자 이 맥 엇갈이 같은데 웬만한 거 엇갈이 왜 이러면 안 넣어. 엇갈이도 똑같아요. 야 진짜 이게 우리 2월 5일 어? 2월 10일 20일 그때 돼야 폭발적으로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. 그리 엇갈이 욕심내면 안 돼요. 야 지금 그리 우리가 자꾸 열매를 생각한 이유는 꽃 때문에 그랬고 아니 엇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. 꽃을 계속 불러내려면
자, 열매가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체내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게 좀 더 관리가 편하다. 천장 열렸네. 이해되죠?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. 제발. 어차피 3월 20일, 4월 1일 돼야 두블리 터집니다. 그 전까지는 그냥 가정일 뿐이야. 2월 20일 이짝 저짝이 탕 터지는 거야. 그때 달아야지 3월 20일. 그리고 진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시설이 좋아졌잖아. 시설이.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지? 옛날에 뭐 8m, 9m도 아니고 지금은 10m, 11m, 12m인데 왜 그 활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? 그렇게 비싸게 지었으면 그 가치를 해야지. 그죠? 농사는 어떻게든 5월 10일까지 결과물이 있어야 돼. 그거 계산 안 나오면 6, 7, 8월 시세 떨어지면 계산이 안 나와. 계산이 다시 고민할까. 25,000원대로 갑니다. 그 생각하면서 하세요. 자, 됐고 한번 통화나 해보자. 자, 이상입니다. 약간 너무 많아 까리. 참원중해입니다. 참원중해고, 자, 이게 다 고온장애입니다. 고온장애를 받으면 세포가 이제 안 이뻐. 자,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지나간다 치자. 지나가. 자,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? 계속 꽂힙니다. 우리가 꽃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꽃이 안 나오니까 문제지. 꽃이 우리 안 크다가 탕 컸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야. 터벅순 꽃이 없는 순이에요. 자, 앞으로 15일 동안 꽃을 만들어내세요. 꽃 못 만들면 계산이 안 나와요. 계산이. 이해가 되죠? 자, 계속 꽃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자, 계산하세요.